몇 게이트인데? 근데 여기서도 몰라요. 백사가 여기인가? 자기야 나 몰라. 주차비로 내준 거 아니야? 어, 그냥 호구지 탄 거. 주차비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주차비로 8만 동을 내진 않았어요. 개자식. 와, 도시다. 이야. 여기 그래도 약간 번화가지. 호찌민에서. 아, 공항에 있는데면 번화가겠지? 막 그래, 그래 오토바이네. 저 뒤에 타는 거야? 야, 오른쪽에 졸라 많아. 아니야, 와 뒤 탔다. 아, 탔다 여기 타는겨. 여긴 그냥 겁나 빵빵 되는구나. 이게 완전 오토바이들이 그냥 점령을 했네 도로를. 근데 그냥 천천히 가면 알아서 피해갔대. 특히 좀 일찍 되는 줄 알고 그랬나? 야 사고 나는 수준으로 갖다 붙여. 아 오토바이가 이거 갖고 간다. 아 세벼 간다고? 와우. 스틸 팍 스틸. 와우. 오 마이 갓. 무섭다. 밖에 찍으려 했는데 오토바이가 훔쳐갔네. 아 근데 이 아저씨 경고해준 거 좀 감동이다. 20만 동 뜯었더니 절대 하지 말래.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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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땡큐 마이 프렌드. 요. 아 땡큐. 그러네. 베트남 아가씨 있어. 또 하나 받아봐. 땡큐. 이거 좀 그거 같아 근데. 터치가 좀 이상했어. 아저씨 아줌마. 타이 마사지. 풀 바디 릴렉싱. VIP 룸. 좀 이상한 거지 이거. 봐봐 보자. 어 야 이거 존나 세배 갈 것 같아 진짜. 세배 간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이 길 그냥 걷는 길거리인데 일단 인도가 구분이 거의 없고요. 인도를 지나가기가 힘들고요. 차도로 걸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돌아네요 옆에. 그리고 악취가 나요 길에서. 우와 씨 바퀴벌레. 우와 아 나 존나 적응 안 된다 씨. 좆됐다 이거. 여기 먹어봐. 진짜 현지 로컬 식당에서 먹는 쌀국수. 과연 맛이 어떨까? 이게 뭐예요? 밤땀. 밤땀? 내가 좋아할 거 해서 이건 일본 뭐예요? 어때? 이거 먹어봐. 매콤하다. 나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32만 9천 동? 얼마야? 만... 어. 아, 만 7천 원. 그러니까. 메뉴를 4개에다가 음식을 3개 시켰는데 만... 신발 벗는 거야? 뭐 있을까? 벗었는데? 신어. 저희의 해외여행 첫 숙소. 네? 네? 아, 저 위생이 좋아갖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나요? 컨디션이 여관? 우리나라 진짜. 여관? 바퀴벌레 나와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정도? 자, 잠깐 숙소에서 쉬고 서울을 맞춘 상태입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저희는 어디를 갈 거냐면 호치민은 서울이 동대문구, 뭐 서대문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12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12군. 오케이? 유남생? 저희는 지금 4군으로 갑니다. 4군. 빈민 약간 이런 가고 예전에 마피아. 마피아들이 거기 이제 점거를 하고 마약 막 하고 막 그랬던 곳이라고. 또 거기 해산물 시장이 있대. 여기. 이야. 이게 진짜 로컬이다. 한국인 만나고 싶어. 존나 반가울 것 같아. 아니 근데 여자들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여기 오면? 어. 그럴 것 같아. 만나자. 아니 초록 뿌리잖아요 아저씨들. 와 그냥 알아서 피해야 된다는. 와 옆에 봐. 아니 초록 뿌리잖아요. 아니 초록불이잖아요. 와 진짜 베트남에 대한 환상 다 깨짐. 난 그 평화롭게 모자 쓰고 그 강에서 이렇게 배 타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씨발 역대급이야. 위험한데? 아 거기 봐봐 건물. 와 와 리얼이다. 와 거지?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사네. 여기 사실 진짜 로컬이고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관광객 사람들 친화적인 시설이 막 많이 있진 않아요. 완전 로컬인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진짜 사람들 사는데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아 여긴가 보다. 해산물 시장? 해산물 거리? 진짜 쳐다봐. 여기 눈탱이 맞지 않게 조심하래요. 약간 고객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잘 된다. 여기 잘 되네. 오 여기가 유일하게 사람이 제일 많은 곳 거의 유일한데? 야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도 안 돼. 엉덩이가 너무 깎여. 10만동이 얼마야? 5만원? 5천원. 5천원. 그렇게 싸다. 와우. 와우. 그냥 구운 게 아니고 위에 이게 칠리소스야. 아. 칠리소스 냄새가 엄청나네. 야, 비와. 와우. 음악이 없는데? 오, 비. 어떻게 해야 돼? 야, 여기 펴줘. 지금 여기 베트남이 우기에요. 우기. 근데 우기라고 저희처럼 장마처럼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나기처럼 온대요. 왔다가 그치고 왔다 그치고. 오. 맛있어요 껍데기? 딱딱해. 맛은 없고? 이빨 나갈 것 같아. 나왔다 나왔다. 우와 이거 죽이는데? 죽어 뭐야? 우와 어머 어머 입에 싹 넣어봐. 즐겨.
많이 빌려. 아 그래? 많이 빌리다고요? 먹어봐. 와. 먹어봐. 쟤. 비주얼은 좋네. 제일 먹어봐요. 이게 덜 비려요. 아 그래? 네. 먹어보세요. 식당이 일단 다 먹었고, 와 이제 좀 날이 어두워지니까 야시장 느낌이 확 나네. 나름 장관이다. 멋있어요. 장관이다 장관. 약간 집중하는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공안에 신고되십니다. 우리 완전 클린. 마사지 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하게. 강도? 네. 세게 해야죠. 예, 약하게고요. 네. 전 중간. 아, 어,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이상하고요? 귀엽네.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근데 이 낯선 여성분께 살을 어 맞아. 아 근데 뭐래. 잠시만. 어 我真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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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真的
왜? 그래서 걔좀 쎘어 그래서 그랬어. 너 무슨 왜 벗기는 거야? 왜 갑자기 필라테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수치 플레이. 나 만지지. 더 웃겨서. 아, 근데 좋다. 진짜 시원해. 나 호스도 왜 먹고 있냐. 와, 보일라나? 와, 와, 미쳤다.
그 바닥에 있던 얼음을 그냥 들어다가 거기다 놓은 거죠. 빨랐다 여기. 뭐? 알았나 알았나. 왜? 뭐래? 불러. 아싸 봐. 노노노노. 아싸. 아 맞아 노노노노. 왜? 땡큐. 저 엉덩이 쳐. 맞아요. 형도 아까 엉덩이 맞았죠. 그러니까 어머 이상한 이상한 아줌마들이. 저 엉덩이 때문에. 마사지 안 하면 엉덩이 때문에. 아 왜? 이러면서. 어땠어요 오늘 마지막 1일차 소감? 뭐 나쁘진 않았는데 아니 나빴고요. 일단 좀 안 맞아요 여기 저랑. 아직 적응을 아직 적응을 못해. 아 근데 나는 일단 오늘 음식 거의 먹은 거 없지. 살 빠지겠어. 어, 살이 좀 쏙 빠졌는데 지금 애쉽게. 그래? 어 많이 걸어다니기도 했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새로운 음식도 먹고. 하여튼 내일은 조금 더 알차게 움직일 예정이에요. 조금 더 알차게. 내일 봐요. 벙쪘다. 안녕. 내일 봐요. 꽃단장 하고 있어요. 저희 국제 결혼하려고 꽃단장 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유튜브하는 저기 하나의 친구. 네. 몇 살이에요? 몇 살 같아요? 스무 살 정도. 창문. 짱문. 귀엽다. 다 먹어야 돼요. 베트남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꽃 선물을 많이 해? 어. 좋아하니까 왜? 해주는 것이. 저 꽃 사줄까? 선물로 꽃.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